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991년 3월.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두산전자에서 유출된 30톤의 페놀 원액은 낙동강을 통해 단 하루 만에 대구 취수원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취수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필요한 원수 57만 톤 중에서 30만 톤을 끌어온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구미시는 즉각 반발했고 10년 넘도록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전면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구미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주무부처인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농림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 연관되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구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하나된 해결 방안을 구미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 시장은 이어 구미 시민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취수원을 함께 사용해도 수질 악화와 수량 부족 문제는 없다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만큼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대승적 결단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먹는 물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겪고 있는 걱정과 고통에 대한 해평을 비롯한 구미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이해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구와 구미의 취수원 이전 관련 갈등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8년 수돗물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된 이후 취수원 이전 문제는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